지난주에 송영길 전 대표 출판 기념회장에서 나온 송 대표의 거친 발언 파장이 오늘까지 좀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었는데요. 한 장관의 반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민영배 민주당 의원의 송 대표 지원 사격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자, 이 단초가 됐던 송 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 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이 있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야. 굉장히 이제 거친 표현이 나와서 오늘까지 좀 파장이 좀 이어지는데, 자, 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지역구도 넘겨주고 선당우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검찰은 좀 부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51살의 한동훈 장관에게 어린 놈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 자체에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2, 3, 40대들은 무시하고 있을 것인가. 어린 놈보다 한참 밑으로. 네. 이러한 분들이 전 당대표를 역임했다라고 하면은 청년들에게 대한 마음 역시 진심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본인의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고작 이런 사건으로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을 또 얼마나 무시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민주화의 뒤에 숨어서 정말로 반미나 종북을 외쳤던 지금 86세대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 뒤에 숨어서 1% 상위 노동자들과 결탁해서 본인만 가시를 가져갔던 이런 86세대 사람들, 이분들이 지금 정치계에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때 당시에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셨고, 그리고 노동계를 위해 노력하셨던 분들은 지금 본인들의 자리에서 여전히 열심히 뛰고 계신데, 지금 이러한 일부 86세대들을 정말 욕먹이는 분들이 정치권에 남아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는 길을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먼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불출마 선언을 해주셨으면 이제 그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이 다이 발언들을 보고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시민들 위해 도덕적으로 군림한다, 정치를 후지게 만든다 이렇게 비판을 바로 했고요. 거기에 이제 민영배 의원이 오늘 한동훈 같은 XS 이거는 뭐 알아서 해석하라고 이렇게 또 남기면서 좀 사그라들 때쯤 다시 한번 또 불을 붙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송영길 대표의 당시 출판회장에서의 발언은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고요. 이거는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고 아니죠. 예, 김상일 평론가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지만 수사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너무 좀 거친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총선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총선을 출마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도발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뭐, 보십니까?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가능성은 저는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저런 행동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공인으로서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적으로는 친한 사람하고 가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할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근데, 출판 기념회장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다 있고, 듣고 있고, 그런 자리잖아요. 자, 저렇게 하면 좀, 마음이나 감정은 좀 시원하겠죠. 하지만 국민들, 저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어떨까요? 일단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국민들 중에서 나도 좀 약간 일탈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충분한 핑계가 됩니다. 아,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 저렇게 힘 있는 사람들도 저러는데 뭐 나는 왜 하면 안 돼?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냐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들이 앞에서 막 끼어들 때예요.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진짜 이거를 참고 그냥 계속 가야 되나? 아니면 나도
껴들어야 되나? 그래서 결국은 껴들어야 되냐의 유혹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들은요, 그 껴드는 일, 제도를 벗어나는 일, 내지는 네. 어떤 상식을 모범에서 벗어나거나 도덕에서 벗어나는 일, 윤리에서 벗어나는 일,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마음껏 하시려면 그냥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민간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큰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적 위치를 감안해서 발언을 해야 근데 저는 이 이야기는 뭐 일단은 그 약간 욕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송영길 전 대표께 좀 더 강하게 드리지만 네. 그거보다 조금 약한 강도로는 한동훈 장관께도 저는 똑같이 드리고 싶어요. 네. 민영배 의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건 민영배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보다 더 저는 강한 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